예, 4부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전 강의에서 민속음악의 기반을 둔 스케일은 수없이 많다고 얘기했는데요. 스케일의 마지막으로는 역시 우리나라와 일본의 스케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알고 보면은 예전에 중학교 때다 했던 내용들인데요. 일단 국악에는 평조와 계면조가 있었죠. 평조와 계면조는 서예음악에서 장조와 단조에 해당하는 게 평조와 계면조였고, 그 다음에 평조 같은 경우는 궁상각치후, 궁상각치후가 평조에 해당하는 스케일인데요. 이 궁상각치후에 해당하는 개 이름들은 펜타토닉 스케일과 같습니다. 펜타토닉 스케일 같은 경우는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파랑 시를 빼면은 그러면 펜타토닉 스케일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계면조는 뭐 단조에 해당하는데 이 계면조의 개 이름들은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에서 레하고 라하고 빼면은 레는 장이도에 해당하는 의미고 라는 단육도에 해당하는 의미죠. 얘네 두 개를 빼주면은 계면조의 스케일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계면조 같은 경우에는 이첫 번째에 해당하는 음 그리고 얘랑 이렇게 첫 번째랑 네 번째랑 다섯 번째 1도, 4도, 5도에 해당하는 얘네들을 이 궁상각치후 같은 경우는 중국식 표기죠. 우리나라 표기로 보자면은 얘는 황종, 얘는 중여, 얘는 임종입니다. 황종은 떠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임종은 꺾는 소리입니다. 떠는 소리는 이렇게 표기를 하죠. 이렇게 계면조에서는 이 계면조들 중에서도 이 1도, 4도, 5도에 해당하는 황종, 중여, 임종이 음의 특징이 강하게 쓰여서 그래서 계면조에서 삼음계 기능으로 쓰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계면조를 이렇게 삼음계로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평조 같은 경우는 오음계. 우리나라의 오음계는 궁상각치후 평조고, 그리고 삼음계는 계면조에 1도, 4도, 5도에 해당하는 황종, 중여, 임종이고, 그리고 7도가 있는데요. 7음계가 있는데요. 7음계가 만들어지는 거는 평조에 편치라는 음과 편궁이라는 음이 추가되면은 이 7음계가 만들어집니다. 편치 같은 경우는 증사도에 해당하는 음이고, 편궁 같은 경우는 메이저 세븐의 장삼도에 해당하는 그런 음입니다. 얘랑. 그래서 일단 궁상각치후를 적어주고, 치에서 반음이 내려왔다고 그래서 변치라고 부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궁에서 반음이 또 내려왔다고 그래가지고 병궁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악의 스케일에는 크게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사용하는데 삼음계, 오음계, 삼음계랑 오음계랑
실은개랑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일본의 옹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옹개는 그 요나누키와 미야코부시가 있는데요. 요나누키는 요나누키가 장은개고 그리고 미야코부시가 다는개입니다. 그래서 그 요나누키 같은 경우는 그 뭐 국악의 평조나 그 서양의 펜타토닉과 같은 똑같은 음을 사용을 하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미야코부시 이 다는개인데요. 이 다는개가 바로 그 암울했던 일제 식민지 시대에서 그 기악을 되살리는 외색이 짙은 뽕짝 스타일이잖아요. 외색이 짙은 뽕짝 스케일. 예. 뽕필 난다고 하죠. 예. 그게 바로 미야코부시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기타맨들은 그 일제시대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기타만 잡으면은 이 스케일을 쳐대가지고 그 뽕짝이 탄생했고요. 그리고 발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센과 치히로 행방불명이나 그 이웃집 토토로 그거 작곡한 사람 그 누구지 히사이조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도 이제 서양의 화성 진행을 따르면서 멜로디는 일본 음계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일본 애니메이션 그 OST가 그 일본 특유의 냄새가 나는 겁니다. 뭐 락음악에서는 그 메가데스의 그 마티 프리먼도 예, 이 음계를 사용해가지고 그 곡을 발표하기도 하고 그랬죠. 음반을 내고 예, 그래서 여기까지 4부에서는 스케일에 관해서만 예, 다뤄봤습니다.